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사 당리창은 그 대련시에서 하느냐 하다가 그만 경찰에 잡혔었다고 합니다. 비록 보름 동안만 구금이라고 하지만 만약 이걸 못 빼내게 된다면 이게 멘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류용이 외난을 도와 나서서 이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데 외난이 하얼빈에서 발이 높고 이 뒷배경이 빵빵한 만큼 그 류용도 빵빵한데 류용이 대련시에서 결의를 맺은 의형제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류용이 막내였었다고 합니다. 그 4명의 의형제들 중 셋째로는 저번 회에 나왔었던 차오저우청 식당 주인 천민저였었고 제 맏형이 바로 이 강용핑인데 강용핑은 전문 깡패건달은 아니었고 이 장사를 아주 크게 하는 사업가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업을 하는 놈이 류용이 맏형이 될 수 있냐고요? 네, 돈이 많으면 그게 바로 맨즈가 되는 거고 맨즈가 그만큼 커서 이 이용가치가 있으면 맏형으로 모시는 게 그 세상 룰이 아니겠습니까? 류용이 전화를 걸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자 이 강용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뭐요? 이거 우리 막내 류용이 아니야? 아니 이렇게 도와달라고 필요할 때만 형한테 전화하기야? 너 이놈 안 되겠다. 여기 대련으로 와라. 그래야 내 너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그러자 류용이 답답해 나는데 형님 이러한 사소한 일은 형님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일이잖아. 근데 뭐 또 저를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 여기 이 비즈니스가 엄청 바빠요. 류용도 이제 웬만한 사업가가 아닌데 그 심양시의 제일 중심 거리를 통째로 맡아서 이 상업 거리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강용핑은 너만 바쁘냐? 나도 바쁘다 이놈아. 내가 벌여놓은 비즈니스가 얼마인지 너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에이? 이 형아가 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겠니? 아니 뭐 싫으면 관두던가. 그러자 이 곁에서 외난이 휘둥그레해지는데 이게 니기야. 아니 어떻게 내가 맨날 쓰는 수법을 다 알고 있는 거라니? 류용은 사람이 부침성이 좋아서 다들 이렇게 놀러오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맏형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류용은 외난과 그 일당들을 모두 다 데리고는 그 대련시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강용핑이란 놈은 하이텐즈덴이란 대호텔을 하고 있는 놈이었었는데 이 심양시에서 몇 시간을 달려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만나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일이 자초지종을 다 듣던 강용핑이 피식 웃었다는데 그냥 이게야? 응? 류용아? 아니 뭐 여기까지 것도 다 일에 속한다니 하참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봐라. 강용핑이 아주 자신감 넘치게 전화기를 꺼내 들더니 어디론가 하는 거였다는데 아 슈진이야 내다 너희 강용핑 형아. 그러자 저쪽에서는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형님 번호를 저 저장 잘 해놨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놈이 태도가 아주 싹싹했다는데 그러자 응 아우야 그 대신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먹거리 있지 않니? 그쪽이 그 너희 나와바리 맞지? 거기에 혹시 지위 해산물집이라고 니 아는 집이야? 그러자 저쪽에서는 네 형님 그 지위 해산물 가게는 내 친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인데요. 이 강용핑이 전화를 건 놈은 이름이 전시우쥔이라고 전시우버의 친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전시우쥔은 그 먹거리 지역 전체를 꽉 틀어잡고 이 보호비를 받아내던 조폭 두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내 면바도 전화를 했구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너희 생각이 어떠야? 강용핑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자 이 전시우쥔은 매우 흔쾌하게 얘기하는데 강용핑 형님이 맨즈라면 저 무조건 줘야죠. 알겠습니다. 저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의논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좋았어. 그렇게 강용핑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전화를 끊는 게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형님?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답니까? 류용이 묻자 강용핑이 헤! 콧방귀 뀌는데 당연하지 아우야. 이만한 것도 해결 못하면 내 너희 형아를 할 수 있겠냐? 뭐 아무런 걱정도 말고 오늘 밤 우리 어떻게 즐기겠냐? 아마 신경 써라. 강용핑이 그렇게 우쭐우쭐하고 있는데 전화가 다시 삘리리삘리리 왔다는데 네 핑거 얘기 다 끝났습니다. 내 아우를 보고 그 감방에 잡혀있는 친구도 풀어주게 하고 그 받은 돈 만 원도 그냥 돌려줘라고 했었습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뭐 요만한 일을 갖고 전시우주인 이놈이 혼자서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강용핑이 갸웃하는데 슈쥔아 금방 뭐라고? 내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뭐 만 위엔을 돌려준다고? 아니 내 아우가 갖다 바친 건 7만 위엔이나 되는데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저쪽에 전시우 주인이 네 맞습니다. 7만 위엔을 받은 게 맞긴 맞는데 그 중에 4만 위엔을 경찰서에서 챙겼답니다. 네 보셨나요? 그 시절 이 경찰이란 칼을 쓴 날강도 놈들이요. 그리고 내 아우 가게의 손해비에 병원비에 해서 2만 위엔 나가게 되고 형님한테 만 위엔 돌려준 것도 큰 거죠. 뭐? 그러자 강용핑이 얼굴색이 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는데 시우진아 너 이렇게 놀면 안 되지야. 너 혹시 벌써 잊었니? 그냥 깡패 양아치였던 니한테 투자해줘서 오늘까지 이끌어준 게 니기야. 에? 바로 나 강용핑이 아니겠니? 그 더 이상 토를 달지 말고 7만 위에 다 갖고 와라. 네 여기 아우들이 지금 다 듣고 있네라. 네 여기에 이놈들이 다 그 몇만 위엔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다 그 알량한 맨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시우 주인이 뭐? 토를 달지 말라고? 하, 니 뭐야 강용핑아. 아니 내 한 물어보자. 니 뭐라도 되니? 이 깡패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이 가운데서 어정쩡한 놈이 뭐 큰 소리 지래. 니 맨즈는 딱 그냥 거기까지다 이놈아. 만약 납득이 안 된다면 어디 한 찾아와 보던가. 그럼 내 널 어떻게 한 제대로 밟아놓나 한 봐라 이놈아. 그러자 강용핑이 이 더 이상 찍소리도 못 내고 전화기를 끊는 거였다는데 이 강용핑은 얼굴이 시뻘게 지고 쪽팔려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큰 소리는 제대로 제쳐댔는데 보기 좋게 까였으니 말이죠. 그러자 곁에서 웬나니 헤라고 콧방귀를 뀌는데 이건 뭐 사람을 찾았다는 게 어디 멘트도 없는 놈을 찾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강용핑이 자 잠깐만 기다려봐라. 네. 내 그 경찰 계통의 인맥을 움직여야 쓰겄다. 하지만 류용이 척 막아 나서는데 형님 됐습니다. 이 다 저희 불찰입니다. 형님은 이 강호에 몸 닦고 있는 분이 아니란 걸 저 생각 못했네요. 우리 강호에서는 말입니다. 이 강호의 일은 강호에서 해결해야지 그 경찰 계통을 쓰게 되면 더 쪽팔리는 거랍니다. 형님은 이제 됐고 제가 알아서 사람 찾을게요. 그러자 류용아 너가 찾는다고? 이 강용핑이 아주 어이없어 하는데 류용아 여기 심양시가 아니고 대련시다 아우야. 내 이 대련에서 노는 놈도 안 먹히는데 너가 되겠냐? 강용핑이 아주 대놓고 머리를 절레절레 저어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류용이 피식 우는데 그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보시죠. 그렇게 류용이 전화를 쳐 빼들어서는 띠띠띠띠 어디론가 눌렀다고 하는데 그러면 류용이 요번에 두 번째로 찾은 놈은 과연 어떠한 놈이었을까요? 요번에 과연 그 깡패 두모 전시우준이란 놈을 누를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때는 이미 점심때가 되었었고 이 대련시에서 제일 큰 대련시 감옥인데 이 대련시 감옥은 다른 감옥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지만 유독 그 한 개 룸은 매우 특별했었다고 합니다. 이는 2층으로 되어 있는 룸이었었는데 그 감옥이라는 곳과 어울리지 않게 매우 호화롭게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안에 커다란 칼라 TV에 냉장고에 거기다가 비싸디 비싼 음향 기계까지 다 갖춰져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어두컴컴한 감옥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벽을 그냥 확 튀어나서 앞마당도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앞마당에는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전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이 가지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곁에는 이 커다란 분수대도 있었다는데 이만하면 이게 어디 감옥입니까? 이 웬만한 별장보다도 환경이 더 좋은 걸요. 이 별장 안에 아니 이 감옥 안에는 이 커다란 침대가 있었는데 한 나그네와 여자가 요 발가벗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또 뭐가 나올까? 내 이 전용 주방장을 확 바꿔놨더니 요 때 시각이 될 때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 이 나그네가 글쎄 큰 돈을 주고 이 감옥 안에서 전문 주방장까지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곁에 누워있던 여자가 발가 벗은 채로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글쎄 이 경찰복을 주섬주섬 차려입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자는 뭐 어디서 몸 파는 창녀도 아니었고 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여자 경찰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곁에서 발가벗고 누워있는 나그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감옥 안에서 급이 제일 높은 교도소장이었을까요? 네, 아닌데
이 나그네는 놀랍게도 이 감옥에서 형을 받고 있는 수감자였다고 합니다. 네, 감옥 안에다가 이 별장처럼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 과수원을 전문 관리를 해주는 인원에 전문 주방장까지 쓰고 있고 또 뭐죠? 이 감옥에서 일하는 여자 경찰을 자신이 놀이개로 부리고 있는 이놈은 바로 대련시 강바즈 후바오 쩌우셴웨이였다고 합니다. 이 후바오라는 뜻은 호표, 즉 호랑이와 표범을 뜻하고 있는데 이놈이 강호에서의 호칭인데 이 쩌우셴웨이가 바로 이놈이 진짜 이름인데 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의심이 드실 텐데요. 이러한 이야기는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감옥에서도 불가능하겠는데 이거 또 종일이가 뻥을 치는 거 아니야 라고요. 네 제가 금방 묘사한 이놈이 별장은 그 법원 판결문에 실린 거고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놈이 금고였었으며 그 금고 안에는 엄청난 수량이 지폐들과 이 권총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교도소장과 호형호제하면서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 할 걸 다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 1층은 생활을 하는 층이고 2층은 사물을 보는 사무실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뭔 수감자가 사무실이 다 필요하냐 하실 텐데 네. 이놈이 또 다른 신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 감옥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부사장 말입니다. 사장은 교도소장이고 부사장이 후보인데 그럼 무슨 회사냐고요? 그건 바로 이 교도소장한테 이 돈을 벌어줄 비밀회사라고 합니다. 후보 이놈은 맨날 핸드폰만 갖고 밖에 수억 위엔을 굴리는데 1년에 수천만 위엔이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하여 어떤 놈들은 후보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또한 어떤 놈들은 그를 감옥의 황제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후보의 이야기도 아주 기가 막히는데 나중에 제가 시리즈로 따로 한번 다뤄야겠네요. 중국에는 참으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기가 막히게 재밌죠. 이 여자 경찰은 밖에 정상적인 가정도 있는 유부녀였었는데 이 너무나도 이쁘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이 가지 말라 우리 이 점심 먹기 전에 운동 삼아 떡 한 판 더 치자 후바오 이놈이 그 나가려는 여자 경찰을 워낙 끌어안아서 이 침대에다 쾌락 맺혀놓고는 TV를 켰는데 네 그러자 그 TV에서는 그 시절에 구하기 매우 힘들었다는 야동이 나왔는데 그럼 또 어떤 분들은 헤이 종이다 그 TV의 야동은 너가 지어낸 거지 라고도 하실 텐데 아닌데 후바오의 감옥 별장이 나중에 털렸을 때 이 야동 테이프만 하여도 수백 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다 이 종일이가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추측하는 건데 그렇게 후보가 이 여자 경찰한테 달려들려 하는데 말입니다. 삐리리 삐리리 전화가 오네요. 왜 뉘기야 내 지금 바쁘다 뉘기? 작은 번데기? 오호 니가 어쩌다가 전화를 다 주고? 네 그 류용이 전화 온 거였다는데 그러자 류용은 후보야 내 지금 대련으로 왔거든? 그러니 니놈이 또 생각나서 이렇게 술 한잔 하자고 전화를 한 게 아니겠네. 그거 지금 퍼뜩 나왔나? 네, 류용 이놈 이거 뭐죠? 감옥에서 형을 집행받고 있는 수감자를 보고 이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말이 될까요 이게? 만약 다른 죄수라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 후보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놈은 그 감옥을 뭐 자신이 집인 듯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후보는 밖에? 내 뻥을 까는 게 아니고 말이다. 이곳 대련시에서 제일 잘하는 주방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 지금 바로 내 밑에서 내 만을 위해 전문 밥 해주고 있다. 그 하늘에서 나는 거, 땅에서 뛰어다니는 거, 또한 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 없는 거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여기로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서 이 대련시에서 제일 죽이는 요리를 한번 먹어봐라. 헐. 후보 이놈이 지금 뭐라는 거죠? 이 깡패 건다들을 보고 주동적으로 깜빵으로 들어가서 술을 먹으라고? 웬난이나 류용이나 이미 그 깜빵에 여러 번 잡혀 들어가서 아주 진절머리가 나겠는데 후보야 너 장난하니? 에? 우리네는 그 깜빵을 피하기도 바쁜데 이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가라고? 그러자 후보가 하하하 하고 웃어댔다는데 알았다 이놈아 뭔 급한 일이 있길래 그래 너 지금 어딘데? 내 지금 당장 찾아갈게. 그렇게 후보는 이 옷을 주섬주섬 차려입고 벤츠 키를 갖고 나가려는데 에? 그 침대 위에 아주 야하게 누워있는 여자 경찰이 보이네요. 어이 내가 가서 일 좀 보고 오겠으니까 저녁 때까지 요 빡빡 잘 씻고 기다려라. 내 금방 못한 것까지 아주 그냥 죽여줄 테니까.
후보 이놈은 그 교도소장이 벤츠를 끌고 다녔기에 뭐 아주 당당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류용 측은 어떠했을까요? 류용이 전화가 끝나자 이 맏형 강용핑이 쩨쏘하게 묻는데, 류용아 너 금방 누구를 찾은 거냐? 에? 아니 내가 그냥 다 해준다니까 그러네. 여기 경찰국장이 또 내랑 형아우하는 사이인데 내 전화 한 통이면 된다니까. 그러자 류용이 이 손을 절레절레 쳤는데, 아닙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우리 깡패 건달들 가오가 있지. 어떻게 건달들 싸움에 짭새를 끌어들인답니까? 그러자 강용핑이, 그래서 너가 찾은 그 깡패 건달이란 놈이 누군데? 너? 이 심양시에서 노는 놈이 이 대련시에서 누굴 안다고? 해차. 그러자 류용이 이 피식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후보라고 그 내랑 아주 또 친한 놈이 있습니다. 그러자 뭐 후보 누구? 류용아 너 금방 누구라고? 강용핑이 귀도 그대 해지는데, 그러자 류용이 후보 그 정시엔웨이라고 이거 대련시 건달 바닥에서 좀 논다기 내 불렀습니다. 그러자 강용핑이 발떠덕 일어나는데, 아우야 후보 정시엔웨이? 야야 그놈이 어디 좀 논다는 정도겠니? 그놈 그거 우리 대련시 흑사회 바닥이 강바즈가 아니겠니? 아니 나도 그놈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너 이 심양시에서 노는 놈이 또 어떻게 친해졌다 그래? 그러자 류용이 이 난처해 하는데, 네 전에 그 후보라는 놈과 저 한판 붙었거든요. 근데 그놈 그거 참으로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하여 그 뒤에 친해지기 시작했었는데 싼 애들이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 류용이 맨날 쪼에난 곁에 있으니 별로인 것 같지만 이놈도 이 웬만한 실력이 아닌데, 그 당시 전체 연영성을 주름잡고 떵떵거리며 살아온 놈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후보라는 놈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 강용핑처럼 이 명성만 있고 실속은 없는 놈일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